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아주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을 만났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화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 화제가 어떤 일과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기표된 투표지의 소각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이른바 1차 통과를 위해서 완전히 투표함에 기표되어 있는 것을 파시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고 새로운 것을 들이밀면서 일어난 그런 화재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기존에 기표된 투표지 소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한참 부정선거 의혹이 떠오를 무렵에 군포 물류센터에서 포착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오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59 무슨 박스, 부산광역시의 남구에 57개 박스 뭐 그런 뜻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연수구에 83개 박스. 이것이 다 접전지역이었고 가장 먼저 재검표가 예정돼 있었던 그런 장소들입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은 무슨 박스를 59개, 57개 83개 무슨 처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군포 물류센터에 걸린 알림 내용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사진의 의미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군포 물류센터에서 특정 선거지역을 특별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 곳을 원래 제일 먼저 재검표하려 했기 때문이겠습니다. 특별관리는 투표 상자 갈기 등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이 어떻게 먼저 재검표하는지 알았을까요? 누군가 가르쳐 줬을 겁니다. 법원에서 나간 정보겠죠. 그리고 저 세 곳 가운데서 두 곳, 부산 남구와 이은주, 대전 중구의 이은근 후보는 소를 취하해서 이제는 열어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 무효소송도 제기되었습니까?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들만으로도 4.15 총선이 부정선거로 입증되었습니다. 부정선거로 입증된 것이 100%, 1000%, 1만% 입증이 된 것이죠. 어떻게 군포물류센터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세 군데를 먼저 재검표를 할지 알았겠냐. 그게 다 통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관위와 대법관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주현 변호사는 외칩니다. 당장 4.15 총선에 전체 무효를 선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남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은주 후보가 당연히 이겼어야 될 그런 선거입니다. 4.15 총선 결과를 나타낸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박재호의 대결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이은주가 7.85% 이겼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7.85%나.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무려 16.46%로 패배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은주 후보가 7.85%로 민주당 후보를 꺾었는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16.46% 승리한다. 이것은 조작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6월 2일 날 공병호 TV에서 내보낸 방송 이은주 반드시 낙선시켜라는 그런 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많이 사는 부산 남구을에서 3-4일 만에 유독 지역구 사전투표에서만 이은주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도가 추락하는 것은 마이다스의 손이 개입됐거나 신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2020년도 6월 달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코멘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남구 이은주 전 의원과 대전시 중구 이은근 전 의원이 소송을 취한 것은 오늘 박주현 변호사의 글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원래 이은주 의원의 재검표 기일은 민경욱 전 의원의 재검표 기일보다 훨씬 이전인 3월 31일로 잡힌 바가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3일 14일 날 유튜브 채널인 신의 한수에 출연해서 포렌식 관련 사항을 인천 연수구에 몰아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인천 연수구의 소송을 지켜보며 조용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 3월 16일 날 이은주 후보는 이미 잡힌 검정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 6월 무렵에 결국 조용히 선거 무효 소송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은근 전 의원의 경우는 4월 1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재검표를 위한 검증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가 그 역시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래대로 재검표가 이루어졌으면 3월 21일 날
부산시 남구 이은주 후보, 4월 1일 날 대전시 중구 이은근 후보, 그리고 세 번째가 6월 28일 인천시 연수월 민경욱 후보 순서입니다. 결국 두 후보가 재검표를 취소하고 소자치를 취소하면서 민경욱 전 후보가 총대를 메고 소위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는 전선의 최앞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후보가 왜 재검표를 그만둔지 속사정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싸워봤자 실익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밑보여봤자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았겠냐. 아니면은 협박을 받았든지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권 발동을 통해 가지고 잡아넣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었겠죠.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나 야당의 비겁한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함께 떠오른 생각은 이겁니다. 의인은 온데 간데 없고 소인배만 득실거리는 사회가 됐다. 계산기를 두들겨서 실익이 없으면 다들 꽁무니를 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무렵에 민경욱 의원이 이런 메시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소를 제기했던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후보자들도 소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박을 하는 것이죠. 조사권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무효소송의 피곤한 점을 망각할 거야. 최후의 발악입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예상되는 것은 원고나 원고 측 변호인들이나 원고에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협박, 회유 그리고 향후의 거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무산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될 부산시 남구의 이은주 후보와 그리고 대전시 중구의 이영근 후보도 다 중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조사권 발동을 들고 나오니까 아마 포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그야말로 민경욱 의원이 온 좌우에 우호 세력 없이 그냥 혼자서 다 총탄을 맞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